KBS의 인기 프로그램 같이 삽시다에 출연 중이던 안소영의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같이 삽시다 측은 최근 안소영의 하차를 결정하고 마지막 녹화를 진행했다고 하는데, 그녀가 어떻게 하차하게 되었는지 그 비하인드를 살펴보니 매우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안소영은 사실 하차를 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전 같이 삽시다 방송에서도 요즘 잠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안소영에게 박원숙이 피곤하면 스케줄을 빼주겠다고 농담을 던지자 안소영은 왜 나를 뺀다고 그러는 거야 라고 버럭했을 만큼 그녀는 같이 삽시다에서 하차를 원치 않음을 드러낸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안소영의 생각과는 무관하게 제작진은 결국 안소영의 강제 하차를 결정했고 마지막 촬영장에서 끝내 눈물을 터뜨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안소영이 하차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이 과정에서 같이 삽시다에는 어떤 비하인드가 숨겨져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안소영의 본명이 아닌 다른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또한 그녀가 한때 쓰러진 채 응급실에서 발견된 적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에마 부인으로 스타덤에 올랐던 안소영의 원래 이름은 안기자였는데 이름 때문에 학창시절 선생님들이 누구 품에 안기려고 안기자냐고 놀림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름만 야했던 게 아니라 학생 때부터 사람들이 자꾸 야하게 보고 선생님들마저 항상 입에 루즈를 바른다고 오해를 하는 등 사람들이 자꾸 야한 이미지로 그녀를 오해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연극 배우로 연기를 시작한 안소영은 극단에 있던 한 여자 선배의 남편이 영화 감독이어서 그 선배의 추천으로 에마 부인 영화에 캐스팅되었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야한 영화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캐스팅된 것이었습니다. 감독으로부터 처음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만 해도 일반적인 영화라고 생각해 캐스팅에 응했던 안소영은 그 후 매일 촬영장에 와서 그날 촬영할 콘티를 받아보는데 원래 시나리오에는 없었던 장면들이 콘티에 자꾸 들어가자 감독과 자주 실랑이를 벌였고 자꾸 싸우게 되면서 나중에는 사이가 틀어지자 조감독이 대신 와서 콘티를 전달해주는 등 영화 촬영의 상당 시간을 감독 얼굴을 거의 보지 못하고 영화 촬영을 마쳤다고 합니다. 더구나 그녀는 에마 부인을 찍으면서 세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는데 감독이 그녀에게 안장도 없는 말을 누드로 타라고 하는 바람에 끝만 잡고 위험하게 말을 타다가 말의 등뼈가 너무 날카로워서 하혈을 한 양동이만큼이나 하게 되어 감독에게 나에 못 나오면 책임지라고 울먹이기도 했으며 또 하루는 엄청 추웠던 날 기억고 그날 비 맞는 씬을 촬영해야 한다고 해서 물을 뿌리는데 물이 얼어서 떨어졌고 숲을 헤쳐가면서 촬영을 하는데 물이 얼음이 되어 살에 닿자마자 살이 쫙쫙 나가고 온몸에 상처가 났으며 촬영 종료를 알리는 컷소리가 나니까 온몸이 얼어버린 바람에 끝내 그 자리에서 바로 기절해버렸다고 합니다. 또 하루는 한겨울에 운전하는 장면을 찍는데 막면허를 딴 초보 상태에서 당시 비포장길이 있던 팔당호 길을 시속 100km 이상으로 달리라고 감독이 지시해 안소영이 벌벌 떨면서 운전을 하다가 전방에 한 학생의 모습이 보이자 겁이 난 나머지 핸들을 조금만 꺾어야 하는 상황에서 확 꺾게 되면서 차는 일순간에 팔당호로 추락했고 안소영은 기절했지만 스태프들은 그 장면을 산 위에서 차가 멀어지면서 나중에는 아예 보이지 않게 되자 안소영은 잘 갔는 줄 알고 안심하고 촬영을 철수했다고 합니다. 당시 오토차가 흔하지 않던 시절이라 스틱 운전 초보였던 안소영을 위해 동료 배우 하재영이 뒷자리에서 기어를 1단에서 2단으로 바꾸라는 등의 지시를 하며 도움을 주러 동승했는데 결국 함께 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안소영이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떠보니 물속이었고 차 유리는 깨져 있었으며 하재영과 함께 본능적으로 간신히 탈출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추운 겨울이었기 때문에 하재영은 탈출과 동시에 본능적으로 주변에 있던 건물을 주워 몸에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안소영은 하재영이 정신이 나간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제야 영화 스태프들이 안소영을 찾기 위해 난리가 났습니다.
당시 하재영이 차에 자신의 의상을 실어두었기 때문에 팔다모 물 위에 그의 옷들이 둥둥 떠다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으로 끔찍했던 참사의 현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힘겹게 에마 부인을 촬영하고 나니 영화는 히트를 쳤지만 안소영은 이후 활동에 큰 지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감독들은 그녀를 만나면 언제나 똑같은 것을 요구하며 작품과 관계없이 늘 벗기려고만 했습니다. 길거리에 나가면 사람들은 한번 벗어봐. 가슴이 얼마나 큰지 보자며 무례하게 굴었고 얼굴보다는 가슴을 먼저 보는 등 에마 부인 이미지 때문에 대인기피증까지 생겼습니다. 에마 부인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다른 연기를 하고 싶어도 임권택, 배창호 등 영화 감독들이 안소영에게 일반적인 배역을 맡길 수 없고 이미지를 바꿔줄 수도 없다고 하여 배우로서 연기다운 연기를 거의 못 해봐서 한이 맺혔다고 합니다. 딸이 배우가 되는 것을 반대하셨던 아버지마저 에마 부인이 흥행하자 이듬해에 돌아가셔서 너무 죄송한 마음에 어디 가서 부모님 이야기를 꺼내지도 못하고 가슴 아파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안소영은 한 번은 영화 촬영을 위해 미국으로 간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 가보니 너무 큰 바퀴벌레들이 사방에 돌아다녀서 위생상 한 달 동안 밥을 못 먹을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미국 자두만 먹고 한 달을 지냈더니 온몸의 구멍에서 전부 노란 물이 나오며 결국 기절했다고 합니다. 당시 친구 현숙의 집에 있다가 쓰러지게 되자 현숙이 안소영을 병원에 내려다준 후 영화 스태프들을 부르러 떠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안소영은 기절한 채 병원에 홀로 남겨졌는데 당시 인종차별이 심했던 미국에서 하필 그 병원은 백인만 받는 병원이었고 그래서 다른 병원으로 강제 이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현숙과 영화 감독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안소영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어 밤새도록 미국의 병원들을 뒤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안소영을 다른 병원으로 보낸 간호사를 통해 어느 병원에 있는지 알게 되어 해당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온 병실을 뒤져도 안소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안실까지 들어가 보니 침대 위에 누워있던 사망자들 속에서 안소영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녀는 숨을 쉬고 살아있는 상태였습니다. 현숙이 이 친구 살아있는 애 라고 소리쳐서 응급실로 옮겼지만 안소영 본인은 며칠 동안 기억이 없어 그 사실을 나중에야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삶을 시작했지만 안타깝게도 안소영을 구해준 친구는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게다가 안소영은 스키장에서 만난 한돌씩 남성과 함께 스키를 타다가 그의 호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30대 후반이었던 안소영은 가족들, 특히 엄마와 외숙모로부터 시집을 언제 갈 거냐는 독촉을 받으며 그 남성을 조심스럽게 지켜보며 좋아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그 남성은 돌싱이 아니라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위장이혼 사기를 당한 셈이었고 속임을 당한 후 남의 가정을 깨면 안 된다는 생각에 그 남성에 대한 마음을 접었지만 아이는 포기할 수 없어 싱글맘으로 홀로 아이를 낳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안소영은 머나먼 미국에서 배우라는 이름을 지우고 엄마로서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동생들과 엄마의 가장 역할을 해왔던 그녀는 친정의 도움을 기대할 수도 없었고 아이 아빠에게도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채 미국에서 순두부 식당을 열고 백화점 판매원으로 일하는 등 억척스럽게 살아갔습니다. 순두부 식당을 연 이유는 아들이 순두부를 좋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아들을 학교에 보내고 서둘러 장을 보고 주방 직원을 픽업해야 했습니다. 저녁에는 다시 아들을 학원에 보내며 정신없이 살던 어느 날 영업이 끝난 식당에 혼자 앉아 있었을 때 남자 3명이 들어와 영업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를 계속 요구했습니다. 잠시 후 경찰차들이 몰려왔고 옆집 아이스크림 가게 사장이 그녀를 주방으로 끌고 가서 엎드리라고 했습니다. 그 사장은 안소영에게 방금 들어왔던 남자 3명이 총을 겨눴다고 말했습니다. 안소영은 너무 피곤해서 총을 겨누었는지도 모르고 그저 무언가를 달라고 하는 줄 알았습니다.
강도들도 그녀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홀로 억척스럽게 살았지만 아들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아빠의 빈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졌습니다. 남자아이이다 보니 어머니로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기고 남자 어른의 존재가 절실해졌습니다. 아들이 사춘기 때 겪는 변화를 설명해 줄 수 없어 누구라도 대신 부탁하고 싶었지만 아들은 점점 반항하며 엄마가 여자인데 뭘 알겠냐는 식으로 반응했습니다. 안소영은 약한 엄마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점점 강한 성격으로 변해갔고 아빠의 역할까지 하려고 애썼습니다. 어릴 때와 달리 아들은 성장할수록 아빠의 존재를 궁금해하고 그리워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빠를 만날 수 있냐고 물었을 때 안소영은 18살이 지나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사실 그때 아이의 아빠는 이미 죽었지만 안소영은 그 사실을 말할 수 없어 거짓말을 했고 그녀의 마음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안소영은 평생 가족 없이 평탄하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같이 삽시다라는 프로그램의 고정 멤버로 발탁되어 처음으로 누군가와 함께 살게 되어 기쁘게 출연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도 오래가지 못했고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PD는 같이 삽시다가 기존 예능 프로그램처럼 토크쇼화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필요의 토크쇼 형식에서 벗어나 매달 바뀌는 게스트들과 함께 2박 3일 동안 동거하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으로 변화시키려 했고 이 과정에서 안소영을 하차시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진정한 일상을 공유한다면 산전수전을 다 겪은 안소영 같은 출연자가 게스트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역할이 중요했기에 PD의 해명은 단지 출연자를 교체하기 위한 핑계로 보였습니다. 같이 삽시다는 박원숙과 혜은이가 분위기를 주도해온 프로그램이지만 보통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리에서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외에도 조용히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게스트들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고 맛있는 요리로 대접해주던 안소영이 갑자기 빠지면 시청자들은 허전함을 느낄 것입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전한 안소영이 너무 슬퍼하지 않기를 바라며 다른 프로그램에서 다시 반갑게 만나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